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또 개발자 노트가 나왔습니다. 스파이크 각성. 예, 스파이크 각성이 나온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예전부터 많이 언급이 됐던 영웅인데요. 스파이크 드디어 각성이 나온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일단 개발자 노트라서 여러분들 확정은 아니라는 걸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럼 스킬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첫 번째, 혹한의 일격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단일기였는데, 요게 3인기로 바뀌고요. 그리고 두번 피해로, 3명에게 2번 때리고, 관통까지 이어집니다. 최근에 이제 특히나, 일단 마덱 쪽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마덱 쪽에서 이제 연희를 귀신 뒤쪽에 놔두면서, 확실히 초반부터 빠르게 관통을 쓰면 이득 보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확실히. 요런 부분들을 조금 혹한의 일격도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좀 3인기라서 좀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한의 지진, 적군 전체의 공격력 110% 물리 피해 두번 입히고 220%겠죠? 너프 확률로 예, 빙결 위하고 빙결 끝나면 200% 피해 굉장히 큰 겁니다. 200% 피해. 총 이거는 뭐한 400%인데요. 맞죠? 적군 전체한테이기 때문에. 야, 이거 빙결만 잘 써도 빙결 걸면 이거 엄청납니다. 자, 그리고 패시브. 원래 패시브에 이제 공격력과 치명타는 걸 80%가 있었는데 요거는 일단 없어지고요. 아군 전체 상태 이상 면역 3턴 그대로고 추가적으로 자신에게 모든 피해에 대한 면역 4턴입니다. 드디어 이제 스파이크에게 각성 스파이크에게 생존성을 부여합니다. 피해 면역 4턴 굉장히 크죠. 근데 여기에다가 또 피해를 입어서 체력이 1 됐을 때한번더 생존 가능한 거. 요 부분도 이제 생존성에 그대로 힘을 실어 주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공격력과 치명타격률이 없어지다 보니까 하여튼 뭐 그런 것들. 근데 계속해서 볼게요. 일단 각성 스킬까지. 적군 전체 관통 효과에 관통 공격 2000만큼의 고정 피해 두 번. 요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저는 4000이 들어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2000이 고정 데미지 두 번이니까, 관통이고. 근데요. 추가적으로 2턴간 빙결 효과 부여하고, 효과 끝나면 300% 피해. 와, 이거는 엄청나는데, 자신이 일단 공격이 증가하는 그런, 버프가 일단 없어가지고, 일단 개인적으로 여기 어디 쓰겠습니까? 기존에 이제 엘리시아 그리고 기존의 스파이크 자리에 그냥 그대로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방덱에도 쓸수 있지 않을까? 방덱 엘리시아 자리에도 각성 스파이크 넣어가지고 이제 또 생존성도 있고, 이게 또 방덱에 들어가면 또 애를 또 먹을 것 같은데요, 맞지? 방덱인데도 엄청나게 강력한 공격력이 들어올 것 같아서 약간 좀 그런 공덱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영웅이 나오면 웬만하면 조형 장비 나오죠. 조형 장비, 각성 스파이크 1옵션, 치유확 증가 2옵션, 마키 증가, 마키 확률 증가, 마지막 3옵션이 상태 이상 면역 1턴간 추가 부여입니다. 총 이걸 끼면 4턴의 상태 이상 면역이 부여가 되는데요. 와, 엄청난 거 아닙니까? 네, 진짜 엄청난 거지. 일단 뭐 요즘 턴감이 많긴 한데 그래도 스파이크 패시브로 해가지고 아직도 스파이크를 지금 많이 쓰거든요, 결정해서. 근데 이게 4턴이다. 그리고 생존성이 부여가 된다. 아, 확실히 좋은 영웅이 될것 같습니다, 진짜로. 요거는 뭐 마덱 뭐 방덱에도 확실히 좀더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굉장히 좋은 영웅입니다. 네, 확정화는 아닌데 이렇게만 나오면은 무조건 대세 픽이에요. 예, 대세로 작용을 할것 같고, 저도 요거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 바로 만들어서 리뷰 영상, 결장 영상까지 바로 또 올릴 텐데, 현재 이걸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영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노트가 나오면, 개발자 노트가 나오면 거의 2주 안으로 영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내지는 다다음 주에 꼭 영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또, 또 제가 또 리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네요. 고맙습니다. 안녕!